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화장을 할 건데요, 그냥 일상에서 하는 그런 화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워터파크도 가고 계곡도 가고 바닷가도 놀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진하게 화장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바로 물속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물속에서 화장을 하면 과연 화장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허팝이 물속에서 화장하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장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크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수분 크림, 미네랄 수분 피팅 베이스. 아, 저. 허팝이 수분 피팅 베이스를 발라보았는데요, 이게 물속에서 뭐지, 그 지렁이? 뱀? 같이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허팝이 그걸 잡아서 얼굴에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베이스 말고, 자, 이거 뭐지? 컨실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속에서 컨실러를 발라보았는데요, 보이세요? 발라졌습니다. 오, 다만 컨실러는 고체 형태여야지 발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운데이션 도전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보았는데요, 파운데이션은 물속에서 다 날라가요. 발라도 얼굴에 꾹꾹 눌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섀도우랑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이거는 입두덕에 바르는 거고요, 이거는 볼에 바르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러셔는 엄청 잘 발라졌어요. 그때 섀도우는 물 한 겹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 감고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손가락에 섀도우를 많이 묻혔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발라볼게요. 됐나? 안 됐나? 물속에서 섀도우가 발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브로우 눈썹에 발라볼게요. 눈썹에 발라야 되는데 불안경을 끼면은
가리니까 주방경 안 끼고 해보세요. 물속에서 아이디어로 눈썹 뿌리기로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틴트랑 립스틱이 있는데요. 솔직히 립스틱은 달라질 것 같아요. 마지막이 하고요. 자, 먼저 틴트를 발라볼게요. 틴트를 듬뿍 묻혀서 물속에서 안 발라줍니다. 립스틱 물속에서 발라볼게요. 립스틱은 100% 발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거는 진짜 발라질 것 같아요. 안 발라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색깔이 진하고 고체이기 때문에 발라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속에서 화장하기를 도전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모든 화장품이 물속에서 화장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컨실러, 섀도우, 블러셔, 아이브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이 물속에서 화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 더운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놀이 가셔서 화장이 지워진다 이러면 재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화장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물속에서 화장하기 진짜 화장이 되었습니다. 성공! 안녕!